여기다가 시험 볼거 미리 예고할게. 요 부분 테스트 보는 거 맞죠? T 맞죠? 네. 어,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96쪽 수동태 부분 보는데 오른쪽 말고 왼쪽 거만 여기서 7개에서 10개 정도 시간에 따라서 볼게요. 어, 원영은 선생님이 불러줄 거고 여러분이 나머지 잘 적으면 돼요. 영어로 불러줄게요. 대신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다 같이 써야 돼요. 뜻은 안 써도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영어만 잘 외워 기억하고 어, 보시고 그 다음 몇 쪽이냐면 76쪽. 어? 이게 뭐라고요? 자, 요 부분 어, 선생님이 밑 문장 영어 해석만 불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어 적, 어, 해석 불러주면 영어 받아 적고 그 다음에 필기 그대로 뺏겨 쓰기. 알았지? 너무 간단하죠? 좀 받으실 거죠? 네, 녹화합니다. 자, 영어로 불러줄 테니까 쓰고 영어 문장 쓰고 그 밑에 필기 똑같이 쓰면 됩니다. He plants trees. He plants trees. 밑에 두 문장 더 쓰고 필기 똑같이. 95쪽에 네. 필기 같은 거 불러주시면. 필기를 불러줘요? 원래 불러주죠. 어떤 거 불러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어 수만 불러줄게요. 첫 문장은 3개, 두 번째 문장은 5개. 그죠? 마지막 똑같, 위에랑 똑같은 거 한 번 더 쓰기. 그죠? 네.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죠? 화살표를 잘 치세요. 화살표 가로랑 알아주세요. 좀 복잡하게 쓴다. 알아볼게요. 네. 단어들 움직여지는 화살표고 정확히 표시 잘하세요. 화살표 몇 개예요? 화살표가 오, 어떻게 하셔야 돼? 꽤 많아서 그 말로 하나, 둘, 셋, 넷. 8개요. 화살표 8개. 오케이? 그거 됐나요? 네, 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는 하나 같은데? 두 개가 하나로 되는 거는 하나? 갈라지는 것도 하나. 화살표는 8개인데 하나는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 하나는 한 단어에서 두 개로 갈리고 하나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 화살표 줄은 아무튼 8개예요. 줄이 8개. 오케이. 됐나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10개 보고 지금 그냥 10개 그럴까? 86쪽을 먼저 볼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오케이. 좋아. 좋아. 굿 아이디어. 그래. 그러면 86쪽을 먼저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택시요. 86쪽 거. 3개인 거. 3문장 있는 거. 세미에서 불러줄 테니까 똑같이 단어 수는 가르쳐 줄게요. 영어로 적어 봅시다. 1번. 86쪽이에요. 그는 교회에 다니곤 했다. 그는 교회에 다니곤 했다. 여섯 단어입니다. 네? 뭘 불러줘요? 필기요. 필기를. 그 동그라미 몇 개인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개? 밑줄 한 개? 뭐 이건데? 번호를 꼭 잘 써야 돼. 번호 알죠? 번호. 필기 안 불러주시면 안 쓰고. 아니, 그냥 다 써. 그냥 써. 모르겠네. 이제 해석, 설명 써 있는 거 다 써야 되고요. 이건 불러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난쌤이라서 난쌤이 이렇게 총 6단어. 네. 한글만 가르쳐 주라고 하셨어요. 혹시 괄호 몇 개 될까요? 괄호? 괄호는 없고요. 밑줄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 번호 알죠? 번호가 있어요. 뜻은 안 써도 되고요. 그 설명을 쓰세요. 설명. 그게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해석 말고 거기 써 있는 설명 쓰라고. 파란색으로 쓴 설명 있죠? 그거 쓰세요. 원장님이 써주신 파란색 부분 기억하죠? 그 설명 그걸 쓰세요. 자,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밑줄 몇 단어 할까 쳐야 돼요. 지금 외우고 가자. 나도 알겠다. 진짜. 아직 좀 하는 친구 있어서 잠깐만. 안고 쓰고 있는 거였어요? 다 했나요? 자, 2번. 이 풀은 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풀은 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모두 7단어. 7단어예요. 번째 글자 앞 글자 H 그 여섯 번째 단어 몇 단어예요? 여섯 번째가 몇 단어예요? 여섯 번째가 네 번째. 글자 네 글자 아 선생님 두 번째 글자 아니면 마지막 글자 그건 못 말하겠네 앞 글자는 H 첫 번째 단어 바뀌었죠? T 선생님 세 번째는 아니 그냥 그건 단어로 그잖아 동사예요. 동사. 그냥 다 불러달라고. 필기. 필기 있어요. 밑줄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있고, 가로도 있고요. 아, 동그라미 두 개네. 필기도 있어요. 삼쳐서. 써보고요.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두 갠데? 밑에 선생님,
다음. 네.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해서. 바로 하나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여기가 같아야지. 의미가 같아야죠. 다른 뜻은 안 되겠죠. 자, 마지막. 그는, 아, 잠깐, 더 시간 필요한 친구 없죠? 다 됐어요? 해도 돼요? 오케이. 자, 좀 이따 시간 더 줄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는 양고기 먹는 것에 익숙하다. 다섯. 양고기는 한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양고기 포함해서 여섯 단어. 여덟이요. 여섯. 6. 그는 양고기 먹는 것에 익숙하다. 양고기는 한글로 쓰면 되고요. 모두 여섯 단어. 그리고 같은 그 구문의 밑줄 친 부분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죠? 그거 꼭 쓰세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로 쓰이는 게 있죠? 아닌가? 두 개. 그 중에 한 단어가 똑같은 게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세 번째 단어. 그거. 또 적어야죠. 써 있네요. 그 바꾼 단어가 총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동그라미 있어요. 네. 동그라미 있어요. 어근 표시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뭐 그 단어 안에 뭐 밑줄 있는데. 아무튼 세 번째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거 교체하시고 뜻도 쓰시고. 네. 뜻이 똑같은 단어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 좀 알려주시면. 없어요. 고만 질문. 선생님 그 밑에다 이렇게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쓰면 돼요. 그 똑같은 단어의 뜻도 하나 써야 되고 전체 그 국어의 뜻도 써야 세 단어 뭉쳐진 거 뜻도 써야 되고 두 개요. 뜻이 두 개요. 잘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뀐 단어 뜻도 하나 쓰고 그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세 개 뭉퉁거려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뜻이 의미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네, 이제 수정태 그거 불규칙 동사 볼게요. 96쪽 넘어갈게요. 96쪽 그 단어 볼게요. 여기서 시간 10개 볼까? 10개 볼게요. 다 쉬워 단어들이. 상관없어. 매기면 보기 좋겠죠. 매기는 게 좋겠다. 매겨야 10개를 다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10개 번호 매기세요. 무슨 번호? 순서? 아, 번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선생님 보기 편하게. 번호는 선생님 보기 편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점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되죠? 번호도 없는데요?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번호? 선생님 쓰라고 안 하시죠. 번호 없는데요?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번호? 그냥 선생님이 나를 선생님. 아, 그럼 쓰세요. 아,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붙여놓고. 안 써요. 자, 준비 더 필요한 친구 다 됐지요? 1번, 96쪽에 1번, 10개 볼게요. bear. 네 글자. 원형은 네 글자. bear. 이거, 방법은 다 두 개 있는데 한 개만 써야죠. 다 써야죠. 다 써야 돼요? 응. 당연하세요, 다 써야 돼요. 뜻 써도, 써야 돼요? 뜻 안 써도 됩니까? 네. 아, 오케이. 그럼 영어만 쓰세요. 거기 안 적혀 있으면 쓰세요. 원형은 네 글자예요. bear. 그 다음에 과거분사 두 개 쓰세요. 그 다음 2번
나도 써야겠다. 2번 break. break. 다섯 글자.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break, break. 깨다. break, break. 네? 창문의 표정이 있어. 집중하십시다. 다음. 자, 원형은 다섯 글자예요. break. 됐고. 3번. choose. 자, 몇 글자? 여섯 글자. choose. 4번 ring. 다섯 글자 ring. 부링 가져오다 ring. 왜? 왜 웃어? 이거 저번에 잘하는 애들이 ring ring ring. 야, 아니 그거 친했던 거 알려주겠잖아. 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ring. 다음 5번 브링이랑 같이 비교되는 거 있어요. by 세 글자. 이게 5번이죠? 네. 자, 1번이 bear, 2번이 break, 3번이 choose, 4번 green, 4번 by. 아, 5번 by. 됐어요. 자, 6번 catch. 다섯 글자 catch. 여섯 글자. 다섯 글자. 원형은 다섯 글자. 7번 draw. 그리다 draw. 네 글자예요. 8번 이거는 eat 먹다. 먹는 거예요?
세 글자. Eat. 9번 build build 짓다 다섯 글자 build 시간 남았는데 더 보면 안 돼요? 10번, 그러니까 10번 하고 더 보면 안 돼요?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자수 안 하고 떠들자. 자, 마지막 10번. No, 알다. 네 글자. No. 예, 3과 조동사의 종합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냐, 혹시 이 페이지에서? 예? 저 엄마가 언제 보냈을 텐데, 저 요즘 남편이 끝났고. 어? 저 이거 지금은 안 보고. 아까 그거 들었다면 끝났다고. 아,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 말 한 거야.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지. 이거 지금 풀어도, 앞에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라고 한 두 달 얘기했던 거라니까. 근데 좀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조금 예 좀 참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거 끝나면 사과 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게 예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쭉 하면서 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은 별게 없고요. 2번도 별게 안 보이는데? 예. 요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Helping her grandmother every day must be difficult for her but she always smiles 이렇게 돼요. 이때의 must는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써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이라 얘가 뜻이 크게 보면 두 개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가지란 말이야. 쓰세요 보고. 그래 다른 것들은 보면 You must turn left here 의무란 말이야. 해야만 한다. You must clean the window 해야만 한다. You stayed up late last night 너 어젯밤에 stay up이니까 stay up이 뜻이 동사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란 뜻이에요. 너 늦게까지 어떻게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깨어있었다며 So you must be tired. 너 아마 되게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Stay up 쓰고 알아야 돼. You stayed up late last night은 몇 형식이냐? 손가락. 아이 역시 사탕이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예, 자 모두 사탕 하나씩 먹어야 되겠네요. 예, 이건 일형식입니다. 요 위에다 쓸게요. 밑에 뭐 써서 stay가 일형식이에요. 어비 품사가 뭐라는 거야, 주원아? 주원이래, 저 범서가? 그렇죠, 부사여야 해요. late는 품사가 뭐라는 거냐, 범서가? 부사여야 해요. 얘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부사여야 해요. 왜? 그렇죠. 일반 동사로 화살표 가야 되니까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용사 아니 비동사 앞에 형용사 뭐 이런 거 아니야? Last night은 품사가 뭐라는 거냐, 범서가? 부사예요. 아무것도 없단 얘기하네, 결국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형식이죠. Got, is하고 같은 거죠. So you must be tired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냐? You must, in so는 접속사잖아.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가 뭐 하는 애야? 어, 그렇죠. 절과절을 연결하는 애죠. 야, 다르네요. 접속사는 절과 절도 연결해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연결하는데, 우리가 보통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절과 절 연결하는 건데, 여기 있는 You stayed up late last night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주절 아니 그냥 절이에요. 얘는 등위 접속사라 그래요. 절이에요. 그럼 you부터 또 tired까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절이란 말이에요. 이 절과 절을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접속사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어저께 고등학교에도 수업했잖아요. 청고 1학년, 청고 2학년, 불단고 2학년 그 애들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야, 절과 절 연결하니까 접속사고 뭐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되고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너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 지금 중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해.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 이거 이 2학년째 끝에 가면 나와요. 14가에 나와요. 14, 15가에. 너는 피곤한 것이면 틀림없다. 얘는 몇 등식이야? 손가락. 어휴, 다 맞추네. 예, 그렇죠. 예, 1, 2, 3, 4, 5등식 안 되면 이 수업을 듣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 문법은 불가능해요. 완전문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몇 형식이라고? 2형식이에요. 타열든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과거분사, 현재분사, 형용사입니다. 예, 일과의 사죠.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장래에도 그랬지. 야, 주말에 일과를 봐. 얼마나 많이 말을 했냐. 그러냐 범서가? 자냐 범서가? 아, 사탕의 힘이 떨어졌네요. 왜 눈이 왜? 날 쳐다보니까 갑자기 짜증나지. 뭐 비염하고 눈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그 코가 좁아서 눈도하고 귀도하고 목도 좁아서 그러던데. 아, 예, 그럴 수 있어. 예. 예, 그래 그래. 어, 그래요. 힘든데도 아 지금 옆방에 5학년도 애가 되게 표정이 안 좋은데 힘든데도 와가지고 수업 들어요. 그래서 아유 잘하는 애구나. 다르구나 확실히 애들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이기겠어? 이기기 힘들어요. 필기하세요. 여기가 어떤 애들 다니고 있는지 네가 옆에 보면 알 거 아니야. 얘 여기 연결하래네요. 얘는 주격 보호계네 그럼. SC까지 쓰면 되고. 예. 주격 보호. 아, 쓰면 좋죠. 뭐. 저런 건 괜찮아요. 제발 시험 보는데 이게 타이어드 여기 쓰고 또 타이어드 쓰지 마라. 제발. 어, 그러니까 절 화살표 화살표 절 화살표 화살표 아 이 글씨는 크게 썼다고? 어 나보러 엎드리라는 거지? 왜 인쇄된 것보다 더 크게 썼냐고 지금 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그거 크게 써도 돼요. 이건 좀 강조하려고 한 거니까. 아이 제인이니까 뭐라고 안 하지. 자 4번 좀 가볼게요. 위로. 자 4번에 가면 첫 번째 문장이 눈에 거슬려서 Here are Donna's plan for this Saturday 이렇게 돼 있네요. 매태용 씨 1, 2, 3, 4, 5식 안 되면 큰일 난 거야. 너 주말에 꼭 1, 2, 3, 4, 5식 동영상 다시 보고 시험 다시 봐. 아, 저 시험지 다시 봐. 그 저 핸드아웃 다시 봐. 예,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 예, 1형식이죠. 희열한 품사가 뭐냐, 지원아? 부사. 부사예요. 주어는 뭐냐, 그러면?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주어가 뭐라는 거야, 신우야? 플랜이 주어예요. 얘는 한정사예요. 소유격이니까. 한정사는 이렇게 표시해요. 소유격 같은 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한정사란 말은 사망일 때 배울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 같은 애야. 그러니까 동가로 치면서 세모 치잖아. 얘는 한정사야. 나중에 할 거야. 플랜이 주어예요. 얘가 단수니까 is가 와야죠. 그 몇 형식이라는 거야 지환아? 일부이죠. is가 일부예요.
4D세로 되어있는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세영아? 너무 쉬운 거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돼지고리 땡이 하지 마자, 필기해. 주어는 한 단어라고 하면 플레인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합니다. 'She will vacuum the floor and wipes all the windows' 이렇게 돼 있는데, vacuum은 진공 청소하다는 뜻이고, vacuum이라는 단어가 예, VAC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시를 비우고 휴가를 간다고 해서 vaca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요. 대피시키다는 단어도 evacuate라는 단어가 뒤에 저기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써있던데 evacuation plan 대피 계획 evacuate VAC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vacuum도 진공이라는 뜻이에요. 발음은 vacuum이에요. vacuum 좀 이따 써. She will vacuum the floor. 그 여자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것이고, and wipes가 아니고 wipe예요. 왜냐면 여기에 원래 들어가면 뭐가 생각되어 있다는 거니? 원래 들어가면 뭐가 생각되어 있어, 하준아? She will이 생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 나와있어서 S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굳이 she will을 또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vacuum은 몇 형식 동사라는 거야, 이거 vacuum? 몇 형식?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다행이네. 다 맞췄네요. 손든 사람은 다 맞췄네. 3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 거 아니야?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 예요. 얘도 몇 형식이야, 그러면? All the windows니까 모든 창문들을 닦는다. 3부위에요. 예, 이때 엔드를 뭐라고 부른다고, 시원아? 이때 엔드를 뭐라고 부르냐, 정음아? 그쵸, 접속사죠. 절과 절을 연결하니까. 어, 뭐? 아, 아유, 꼼꼼해라. 맞아요. 조동사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요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뺐거든요. 아유, 너 끝나고 나면 안 되겠다. 오, 이게 지금 이리라 저리라. 너는 너하고 영재하고 손잡고 진실의 방으로 같이 와, 알았지? 아니 지금 이리라 저리라요. 필기하세요. 아, 그냥 쓸 거예요. 3V만 쓸 거예요. 예, 네, 쓰세요. 밑에 가서 얘는 뭘까요? They always want her spending more time with them. 이렇게 되어있네요. 얘는 이게 spending이 아니고 to spend라는 거예요. 왜? 오, 유나 나이스. 소리 없이 강하다. 얘는 오토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 누구야, 유나야?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들이 원해요. 그러면은 쓰는 시간을 쓰는 사람은 누구야?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여자가 시간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들이고요. 시간 쓰는 사람은 그 여자예요. 이걸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 얘를 의미상의 동사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문법에 해당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투는 니네가 일과에서
여기서 했어요. 이게 안 외워지면 너 고등학교 애들 나하고 지금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대비해서 수업하면서 오투 스물 몇 개씩 계속 시험 보잖아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나는지는, 예, 옆에 애들은 이 수업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어떤 애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예, 필기하세요. 오투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일과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과가 안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아, 여기 좋은 게 많다요. 총체적으로 좋네. 이거는 왜, 뭐 쓸 것 같아, 신우야?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if 위에 쓸 공간이 없어, 밑에다 쓰는 거예요. 시, 조, 부라고 해서,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현재 시제가 뭐하고 똑같아? 미래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래 시제 쓰면 안 돼요. is라는 현재형 시제 써야 돼요. 그리고선 또 뭐 해야 되지? is하고 뭐하고 연결하는 거야, 신우야? 그렇죠. will고가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시동은 무슨 말입니까? 시제가 동일하다는 얘기. 어? 얘는 미래인데? 얘는 현재인데? 예. 날씨가 맑다면, 맑은지 아닌지 몰라요. 날씨가 맑다면, 좀 이따 가서 보니까 맑아요? 아직, 미래란 얘기예요. will be sunny가 맞아요, 원래. will be sunny를 못 써요. 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서요. 현재를 쓰지만 얘는 시제상 미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will go랑 시제가 동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 go on a picnic이 되는 거죠. 수거가 go on a picnic인데 short picnic이 되는 거네요. 그들과 함께. 티하세요. 틀게 하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글씨 크기 조그맣게 써야 돼요. 좀 이따가 책 검사 좀 해봅시다. 예, 글씨 크기가 거기 인쇄된 것보다 크게 쓰면 안 되지, 제이나. 어, 그렇게 막 그보다 크게 썼더니 막 누가 막 잔소리 하더라고, 지금. 아, 여기서 시커벳어. 아, 시어머니가 따로 없구나. 5번 갈게요. 다 못 썼는데요? 어, 그런 다음 사진 정리. 단톡방에 사진 정리 올리잖아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I used to living in China when I was little.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게 living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 뭐가 있어야 돼? M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그럼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도 없고, 근데 어떻게 to가 전치사가 되겠어? used to는 항상 to가 to부정사예요. be used to일 때 어떤 데는 to부정사, 어떨 때는 동명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used to 하고서 used to 밑에다가 몇 번? 1번인 거예요. 그래서 living이 아니고 live가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까 저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번은 뜻이 뭐니? used가 뭐뭐? 하곤 했다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중국에서 살곤 했었다. 지금은 중국에 안 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지금도 중국에 살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I have lived in China since. 왜는 과거형 나와야 돼요? Since I was little. 이렇게 되면은 현완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왜 현재 완료가 왜 필요한지, 저런 used 가 왜 필요한지, 과거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I loved you.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애들 많다니까. 고등학생 중에는 그런 애들 많아, 얘들아. 얘기했잖아. 그 월봉고 얘기했냐? 그 저기 누가 연락했는데 수업 안 한다고 했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수업 못 받아요. 내가 왜 고등학생을 새로 봤니? 수업 못 받아요.
왜 중학,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다가 고등학생 돼가지고 성적 안 나오니까 연락하냐고요? 아, 저 못해요. 내가 왜 하니? She is the actress who was on the TV. 이건 됐어요. Do you know if your brother came home late last night? 이렇게 돼 있네요. 맞는 문장인데? 그치요? 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외우게 할 거예요. 일가에서 했던 거죠. If부터 못했으니 뭐라는 거야, 제이나? 꺽쇠도 있고 네모 가로도 있어요. 문퍼슨이 뭐라는 거니 유나야? 이야 눈치 좋다야. 왜 네모 가로라는 거야 제이나? 예, 노우의 목적으로 쓰이니까 삼부의 타 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안 썼으면서 예 지금 쓰려고요. 여기 네모 가로가 닫히는 거고요. 무릎에 세모 안 했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집중해. 너는 아니야 네모 가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프는 지금 명사 인 절을 이끌고 있잖아요. 명사절 이끌고 있어요. 이때 if는 네모를 쳐야 돼요. 이때 if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접속사예요.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그럼 같은 말이 뭐라는 거야 영재야? whether이 이거 쓰나?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네, 뭐 날씨가 맑으면 뭐 놀러 간다며. 이거 아니야 애들? 이거 아니에요. 제발 바보짓 하지 마세요. 굳이 이거를 쓰고 엑스페어하고 뭘 쓰는 거야? 또 써 이거 애들? 예, 이거 쓰는 거예요. 애들 이거 쓰는 거. 얘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얘도 꺽쇠가 있고요. 부사절 이끌고요. 얘도 꺽쇠가 있고요. 부사절 이끌어요. 지금은 얘도 네모가로, 얘도 네모가로 이끌어요. 뜻이 달라져요. 네모가로 했다 꺽쇠일 때, 네모가로 했다 꺽쇠일 때 뜻이 달라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문제에 나온 거예요. 너네가 지금 고등학교 지금 1, 2학년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의 남자 형제가 came home, 어저께 왔다, 집에 왔다, late last night. 요 if 이하에 절이 나와 있는데 얘는 3형식이야. if 이하에는 몇 형식이야 손가락? 손가락, if 이하에 몇 형식이야? 잘 봐. 괜찮아. 천천히 봐. 몇 형식이야? 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맞추네요. 요, 한번 해보죠. 요, 이 같이 보죠. 이게 몇 형식이라는 거냐, 그러면은. 연우가 한번 대답해 볼래? 몇 형식? 이 몇 형식이야, if 이하가? 너 지금 손가락 뭐라고 들었어? 1형식. 왜 1형식이야? 어디에 밑줄 치고 1형식 쓰는 거야? 그 came 1형식이에요. home 품사가 뭐라는 거야? 부사여야 해요. 왜? 얘가 뭐래서? 비동사 옆에 형용사 뭐 옆에 부사가 오니? 일반 동사야. late는 품사가 뭐라는 거니? 이게 왜 부사여야 해?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last night은 품사가 뭐야? 부사예요. 다 없어요. 뭐밖에 없는 거야? came밖에 없어. 너의 남동생은 왔었다. 어디에? 집에. 부사예요. 언제? 늦게. 부사예요.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부사. 늦게. 부사. 집에. 부사. 왔었다예요. 완전문화, 1형식 완전문화요. 접속사는 플러스 완전문이에요. 나중에 합시다. 14.19에서 1학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합니다. 홈이라는 게 얘들아 집에 가. 그럼 이때 홈은 품사가 뭐라는 거니? 이때 품사 뭐야 시원아? 홈이 홈의 품사가 뭐냐고 지금. 내가 15초 전에 얘기했는데 홈이 품사가 뭐야? 난 사람 좀 가만히 있어. 홈의 품사가 뭐야? 정음아, 홈의 품사 뭐야? 이게 왜 부사여야 해? 이게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일부이.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 홈, 그러면 이때 홈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정음아? 이때 홈은 품사가 뭐가 될 것 같아 연재야? 네과로. 명사예요. 왜 이게 네가로야? 마이가 뭐래서? 한정사, 이제 형용사인데
하나 더 할 거예요. 더, 하나 더 할게요. 고백, 그래요.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그 고백이 아니라, 고백. 뜻이 뭐라는 거야, 세영아? 어,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고마워, 웃어줘서. 아, 다른 애들 다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데 넌 웃어주니까 고맙다, 야. 하주이, 남아. 비웃었지, 너. 어, 다 보여, 이 녀석아. 어, 오늘 세 명이 손잡고 가자. 진실해봐. 어. 고백. 이 백이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세영아? 이게 왜 부사야?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 더 백, 그러면 이때의 백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정음아? 명사예요. 얘가 뭐라서 그러냐면 얘가 관사라서 그래요. 이렇게 표시할 거야, 세모의 동가로.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새로운 학생도 있고 요에하고 요에를 우리가 빼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한정사란 말을 내가 가르쳐줬었니? 아이고 어려워라 참. 예. 한정사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 되게 힘드니까 한정사 중에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관사 그러니까 어나 더 있잖아요 또 소유격 얘들아 이거 대답 못하는 애도 고등학교 2학년에도 많아 얘들아 정말이야 너네가 5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더니만 관사나 소유격 한정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 명사 그러니까 집으로 부사예요 가 얘는 나의 집 뒤로 가 얘는 뭐야? 그 등 얘는 등이에요 등 얘는 홈이 집으로고요 얘는 집 얘는 백이 뒤로고요 이때 백은 등이에요 그러니까 백에이크 그럼 뭐야 허리 아픈 거 있잖아요 백에이크 헤레이크 하면은 머리가 아픈 거 백에이크 하면은 등이 아픈 거 등통이라고 하진 않죠 등통.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지금 새로운 학생도 있으니까 또 옛날 학생 중에도 헷갈렸던 사람도 있으면은 외우시면 좋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예 여기에 있는 거에서 예 요 홈이 부사예요. 왜냐면 일반동사 옆에 왔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라고요. 요 부분만 필기하세요. 예 어디? 아 예. 아,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이렇게 일단 합시다. 그거 여기 적을 공간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당연히 T죠. 내일 온다는 단대 치대 학생도 니네 나이 때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일 온대네 3시에. 월요일날 못 만났더니 내일 다시 온대네. 예쁘네요. 갑시다. 예, 예. 자, 원티드 밑에 상황을 보니까 몇 턴씩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몇 턴 했을까요? 누가 해볼까? 이번에는, 그래도 지윤아. 원티드 밑에 몇 턴씩 쓸까요? 그쵸, 오투. 목적어 다음에. 투 어텐드가 맞죠?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저건 위에서 T했으니까 굳이 안 하겠습니다. 필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돼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긴 어려워요.
꼭 빨리 적응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누구는 벌써 시험을 보고 있네요. 아유, 훌륭하네요. Mickey can't run fast now, but he could run fast before. 다쳤는 것 같다, 야. 앞에 있는 문장, 버시 얘가 접속사야. 됐고요. 앞에 있는 문장은 몇 형식이야? 앞에 있는 문장 몇 형식이야? 아유, 지윤아, 얼굴 좀 보여줘라. 어, 그래. 어, 그래. 손가락 몇 형식. 어, 대본 맞추네요. 예. 1형식이죠. fast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정음아? 왜 부사여야 될 것 같아? 일반 동사에 있으니까 부사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요? He is fast가 있고요. He runs fast가 있고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 breakfast가 있어요. breakfast가 있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fasten your belt. 이렇게 되는데, 아, 복잡하다. 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이 fasten 품사가 뭐야? 이거 왜 형용사예요? 네.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빠른이란 뜻이에요. 밑에 있는 fasten 품사가 뭐야? 부사여야 해요. 왜요? 앞에 일동이 있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는 연결이고, 얘하고 얘는 수식 관계야. 화살표여야 돼. 얘는 부사야. 그는 빠른 상태이다고, 그는 빨리 달린다. 얘는 스펠링이 똑같아요. 이런 게 많아. early, 무슨 late 이런 거 다. 아, 여기 아까 했었던, 여기 있는 late가 형용사도 있다는 얘기는, 예, you are late. 그럼 형용사야. he arrived late. 그럼 부사야. 앞에 동사가 뭘 오는지 보란 말이야. 일가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괴롭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네가 안 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거야. breakfast의 fast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명사예요. 뜻이 뭐야? 단식. 밥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저녁을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돼? 12시간 정도 밥을 안 먹은 단식을 깨야 돼요. 우연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단식을 깨라 그래서 아침 식사가 breakfast는 아니고 breakfast라고 하는 건데, 아침에서 점심은 4시간 있다 먹어요. 점심에서 저녁 5시간 있다 먹어요.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있다 먹어요. 제일 오랫동안 밥을 안 먹는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깨라 그래서 아침 식사가 breakfast예요. 이때 fasten your belt의 fasten은 형용사의 뜻 중에, 이게 형용사거든요. en이 붙으면 품사가 뭐가 되니? 동사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야, en이 붙으면 얘들아, joy라는 말 있잖아요? 얘가 명사로 기쁨이야. 이 앞에 en 붙으면 뭐가 돼? 동사가 돼요. 즐기다. 좀 있으면 여름방학 때 단어 특강하는데, 너네 지금 그거 들을 때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 여름에 듣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니네가 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고생했는지 알지? 능률복과가 돼 있는 애도 있고, 나중에 와서 능률복과 아예 못 건든 애들이 있거든?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영어가 어느 정도 끝나야 돼. enjoy란 단어는 동사가 된다고. 앞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는구나. 뒤에 붙어도 동사가 돼요. threat이란 단어가 위협하다예요. 아니, 쏘리. 명사로 위협이란 말이야. en 붙이면 뭐가 돼?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ed 붙이면 뭐가 되니? 형용사 돼요. threatened 하면은 논란, 무서워하는 이런 뜻 아니야? 여기까지는 동사야, 동사. 아, en이 앞에부터도 동사를 만들고 en이 뒤에부터도 동사를 만드네. 얼마나 쉽니? large가 큰인데 확대하다가 영어로 뭐야? enlarge예요. 그럼 얘가 동사가 돼요. 확대하다, 얘가. 얼마나 편하니? 뭐가요? 응. 갑자기 이것도 생각해. broad가 넓은인데 확대시키다, 확장시키다, broaden. en 붙으면 동사가 된다고요. 물론 en 붙으면 다 동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gold 같은 단어는 명사인데 en 붙으면 뭐가 돼? 형용사가 돼요. golden glove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뜻이 돼요. 그러니까 en이 붙으면 형용사나 동사가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fast이라는 단어에 이에는 동사를 만든 단어야. fast가 형용사로 뜻이 뭐가 있어? 꽉 조인 꽉 끼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이 붙어서 뭐야? 꽉 조여라 이런 말이에요. 안전벨트 매세요 할 때 fasten your belt는 T는 발음 안 해 이때 fasten your belt 할 때 fast는 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형용사도 있는 거고 명사도 있는 거고 부사도 있는 거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진 정리하세요. 예? 다시 Your belt fasted? Fast? 어, 타동사로 쓰이는 거 아니야? 뒤에 목적어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벨트가 저절로 조여지진 않잖아. 네가 자동으로 야, 그렇게 나를 까고 싶어? 타동사로 주로 쓴다고 왜 그래? 아 범석아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왜 점점 영재가 돼가니? 아 왜 그래? 큰일 날려 그래. 영재 무슨 뭐 제인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 진실의 방하고 어울리는 아이들. 그럼 안 돼 범석아. 넌 착한 애였잖니. 하준아 꼭 데려와. 네. 그래. 가자. 요거 보세요. 그래서 미키 can't run fast now. 지금 빨리 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 지금 필기합시다. 자, 안 보이는 것이 있을까 봐 지금 필기합시다. 예쁘게 필기해 보세요. 7번 쪽에 Bricks are used to make the build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옳은 문장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be used to에 to가 make가 나오지 making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to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범석아? 세모요. 이리 와. 저기 지금 사탕을 또 먹었는데도 안 돼? 얼음인데요. 아 얼음이야. 그러니까 넌 무죄다. 동그라미야 세모야 범석아? 야 동사 원형 나왔는데 동그라미야 세모야? 왜 그래? 너 지금 얘들아 집중해. 장난칠 때도 있지만 집중해야지. 이건 이런 건 장난치면 안 되지. Be used to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To가 동그라미 된 거예요. Use는 몇 번이라는 거야 범석아? 몇 번? 5번? 확 그냥 몇 번? 예 2번이네요. 예 맞죠. 2번이면 뜻이 뭐가 된다는 거 범석아? 뭐뭐로 사용되다. 이렇게 벽돌들이 그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해서 필기가 뭐가 빠졌냐 유나야? 필기가 뭐가 빠졌지? 아 그렇죠. 얘하고 얘가 연결돼서 수. 또 뭐가 빠졌냐 지원아? 어 이게 뭐? 뭐가 빠진 거야? 현재야 뭐라고? 큰 소리 해봐. 그렇죠. 튜브 목이죠. 오늘 시험 먹은데 뭐. 내려가 봅니다. 자, I used to playing. 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시작하자마자. used to의 to는 100%. 뭐라고 지우나? to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예? 크게. 넌 정말 100% 아주 훌륭한데, 목소리만큼은, 아우, 어마어마하게 좋을 텐데. to가 to 부정사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때 used는 몇 번이라는 거야? 몇 번이야? 뭐래? 1번이래. 어, 그래. 알았어. 어, 안 들려, 여기서. 여기서 안 들려. 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안 들려. playing의 ing가 찍찍 거져야 되죠. 사진 정리. 제임스가 아니라 제임스네요. James is used to eat meal, but now he doesn't eat it. 아,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하준아? 1번이 돼야 되니까 2는 동그라미 돼야 되고 얘는 있으면 안 되는 애고요. used 밑에다가 1번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곤 했다예요. 1번이니까 봐봐.
제임스는 고기를 먹곤 했었다. 지금은 안 먹는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But now 지금은 he doesn't eat it.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 안 먹어 고기? 고기를 안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기 안 먹는 사람이냐 여기? 범석이 고기 안 먹냐? 네. 범석이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왜 안 먹어? 니네나 했던 고기 먹어야 되더라. 평생 쓸 몸인데 키도 커야 되고 뼈도 단단해져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예. 많이 먹는 건 뭐든지 안 돼. 갑시다. 집중해. Four colors I used to. 네, 고기 다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복사해서 주셔. 아, 애들 다 갔네. Four colors I used to paint painting the national flag. 이렇게 되네. 네 가지 색깔들이 국기를 칠하는데 사용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be used to에 to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제이나? 그죠, 동그라미가 돼야 되죠. 즉, 투부정사가 돼야 된다고요.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고, 이렇게 ing가 붙는 게 맞으면 세모치고 전치사예요. 얘는 지금 ing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얘는 몇 번이라는 거니? 2번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뭐로 사용되다. 저 처음에 썼으니까 됐고요. 밑에 가서요. She is not used to speaking in publi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to가 be used to인데, 이 to가 뭐가 된다는 거야, 영재야? 뭐, 그러니까 세모가 돼야죠, 전치사니까. speaking이라는 게 ing가 나오는 게 맞다고요. 이 use는 몇 번이라고 쓰는 거야, 영재야? 3번입니다. 여기 not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3번은 뭐뭐에 익숙하다예요. 그 여자는 in public은 뜻이 뭐니? in public 뜻 뭐야, 하준아? 공공 상황에서, 뭐, 대중 앞에서, 공공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대중 앞에서란 뜻도 되고, 공공연하게란 뜻도 되고, 막 뜻이 많아요, 이게. not private, in public. 개인적으로 좀 말하지 말고요. 앞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사과하려면, you need to apologize about it in public, not in private. 사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라고. 왜 내 앞에서만 얘기하냐고. 다른 사람 다니는 데서 사과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공적으로라는 뜻도 나와요. 그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또는 공적으로 말하는 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요애하고 1, 2, 2번. 얘가 맞네요. 얘가 좋아요. T고요. 2번은 얘를 하면 되겠네요. 2번. T.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장, 어머. 나시 원래 꺽쇠를 쳐야 돼. 꺽쇠? 치면 좋죠, 왜? 칠게요. 예. 왜 나시 세모야? 얘는 전치사 아닌데. 야, 나시 여기 들어가면 얘 품사 뭐여야 해? 품사 뭐여야 해? 부사여야 해? 왜? 부사가 왜? 부사가 맞는데 왜? 부사야 왜? 그러니까 이게 부사로 주로 쓰여요. 낫은. 낫은 주로 부사로 쓰여요. 노는 보통 형용사로 쓰여요. 낫은 보통 부사로 쓰여요. 오케이? 아니, 깨달으면 돼요. 니네 나이 때 이거 구별 못하는 애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아이, 신혜야 뭐 걱정 안 해요. 너야 뭐 워낙에 잘하는데 뭐. 여기 지금 깨달으면 돼요. 아유, 뭐 상관없어요. 예,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해서 아는 게 늘어난다는 게 그렇다니까. 누구는 뭐 하는 짓들이지? 쟤들은 다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얘는 봐봐라. 이 문장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 앞에 한 봐. 즉 not이 있지 않단 말이야. 의문문 아니에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럼 얘는 왜 나온 거냐? 이 mak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우리 뭐라고 불러 얘를? 강조 do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얘가 얘를 강조해요. 뜻은
정말로 좀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지 않은 문장은 뭐가 되는 거니, 서영아? 강조하지 않은 문장, experience, really, makes you a better man. 이렇게 되네요. 몇 형식이냐? 손가락. 손가락. 생각해. 안 보여지네요. 5형식이죠. 얘는 5형식이라 여기 위에다 쓸게요. 밑에 공간이 안 되니까. 너가 목적어고 a better man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네가 더 좋은 사람 아니야? 이퀄 아니야? We made John boss라고요. John이 boss고 boss가 John이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이 너라고요. 이하고 얘는 명사니까 이퀄이 되죠. 그럼 봐봐. 나머지 거에서 봐봐. Do like, did love, does hate, do want. 그렇게 되잖아. 얘는 뭐야? did 다음에 뭐 있어? 명사 나오잖아, 명사.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럼 본동사라는 거 아니야? 뭐뭐를 하다란 뜻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정말로 좋아해, 정말로 사랑했었어, 정말로 미워해, 정말로 원해. 다 동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석으로 풀고 앉아 있던 게 어떤 애는? 아주 간단한 방법 있잖아? 얘 다음에 동사가 나오느냐? 에? 얘 다음에 명사가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얘하고 해석이 제일 비슷해 보이는 애를 찍고 앉아 있어요. 그런 애 있어, 정말 애들아. 네가 나중에 봐, 그런 애를. 네가 처음이 아니야. 여기도 내가 가르치는 동생들이 있고 그런데 처음이 아니야 얘들아. 저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쉬워서 요 문장만 할게요. 요 문장만 티할게요. 밑에 건 너무 쉬워. 넘어가자. 왜 뭐 급하시나요? 아 그래도 종합문제 조금 속도 내야죠. 밑에 건 너무 쉽다 야. 이건 의미로 풀어야 되네요. 정말로 문법이 하나 의미로 풀어야 되는 게 있네요. 옆에 가자. 야, 이건 뭐. 얘는 14번 같은 경우에는 워가 나왔잖아요? 웬이 나왔잖아요? 시제 뭐 나와야 돼? 과거 나와야 되더라. 현재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이 나오면 따라와 시제가 과거형 나온다고요. 웬 플러스 과거 시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여긴 우리가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거는 T는 아니에요. 아, 예, 아예, 예, 갑시다. 갑시다. 이거는 해석하라는 얘기 아니야? 됐고요. 옆에 또 나왔네. 두 다음에 동사 나오고. 강조 두겠죠. 얘는 두 다음에 뭔데? She doesn't have anything to do. 자, she doesn't have anything to do에 이 does는 뭐라고 쓰는 거야, 밑에? 조3이에요. 그러니까 not 앞에 있는 게 품사가 뭐야? 조동사예요. have 예예. 그래서요. she doesn't have anything to do. 그 여자는 해석 좀 해볼래? 지원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었다. 그렇죠. 자, to do는 문법선이 뭐가 될 것 같아? 하준아. 아깝습니다.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세영아? 아, 투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 필기? 제이나? 너요. 여기 부분에 필기를 뭘 해야 돼? 두에 오른쪽에 점 찍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해야 할 그 어떤 거. 슬 가지고 있지 않는다예요. anything 슬래시하고 뭐 쓸까? something 좋아. 왜 something이야? 누구야? 세영이야? 어, 신우야. 왜 something 되면 안 돼? 부정문이라서요. not이 있으면은 something 되면 안 돼요. anything이 맞아요. some은 긍정문이고
any는 부정문, 음음은 어떠한 뭐뭐라도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공부한 사람은 다르네요. 필기하세요. 강조도 수업하다 뜬금없이 투영하고 something anything 공부하고 있네요. 계속 반복이 얘들아. 네가 이 수업에서 잘 살아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네요. 주말 이용해서 마더텅 앞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큰일 나요 너. 어, 여기 또 있는데 티가? 밑에 가볼까요? The boy smiles as you do. 이거를 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The boy smiles. 그 남자는 웃는다. As you do. 이때 as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유나야, as 품사 뭘까요?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되죠? 접속사 뒤에 뭐 나와야 되죠? 절. 여기가 지금 명사가 나온 건가요? 절이 나온 건가요? 절이 나왔으니까 뭘 써야 되나요? 그러네요. as입니다. as you do. 어쨌든 종속절이 되니까 꺽쇠 치는 거고요. 그 남자에 눕는다. 너가 그렇게 하듯이. 이때 둘을 본문에서 찾았으시오. 얘가 품사가 대동사야. 얘가 대동사 거랑 대신 받은 동사. 둘을 본문에 찾았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써서 틀려? 예, 이렇게 써서 틀려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온 거야. 청고 2학년이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신우야? 스마일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 두가 받은 동사는 스마일즈가 맞지만 얘는 3단현이니까 스마일즈고 얘는 2인칭이잖아. 어떻게 스마일즈를 여기다 쓰니?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you smile이란 말이에요. 몇 형식이야, 준아? 1형식이죠. 그 남자의 웃는다. 네가 그렇게 하듯이. 둘 다 바보냐? 왜 웃고 있냐 서로? 헤이 이러면서 꼭 지환이하고 저기 막 범석이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헤이 나도 사탕 좀 이러는 거 아니야? 왜? 꼭 아닌 것처럼 결백하. 써. 어, 저거는 좀 같이 좀 재밌게 좀 수업하자 그랬더니만 남아라는 거야 문 선생 이러는 거 지금. 범석이 너 그런 애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영재랑 같이 다니던 거 왜 그렇게 됐어 너? 어? 영재야 넌 또 왜 그렇게 됐어? 하준이랑 같이 다니더니만 아우 배려났네 애를. 하준이 너 또 왜 그렇게 된 거야? 재윤이 같은데? 아 재윤이가 망가뜨린 거 같은데. 재윤아 살살 좀 망가뜨려. 이 팀의 대장은 누구라고? 지윤이 아니야 지윤이? 뭘 그렇게 쪼려봐 아가씨. 저 아가씨도 한 손가락이네. 무섭네요.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 대동사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작년에 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외워서 너무 이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 적어봅니다. 자 6월 18일 화요일까지 날트를 먼저 하시고 예, 칸막이 하세요. 이게 뭔지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3페이지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건 포나비스 해가지고 예 체크하겠습니다. 다른 애들 한 거 보여주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게 지금 너네 한 거 보면은 아,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떤 애들 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있어. 예. 좋아요. 마더텅 숙제가 없네요. 자, GPW 2학년 거 두 번째 챕터. 챕터야 유닛이 아니고 이거 많아. 해오시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좀 익숙해지면 시작하세요. 정리? 어, 그래요. 그럼 상가도 할까? 하준아, 원하는 게 뭐야? 아, 이거 끝났다. 상가도 할까 그럼? 그래 그래. 하준이 넌 상가까지 해와. 어, 3과 어. 사과 다 해와 너 하지 너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항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어. 살살 합시다. 자 삼과 종합
이 시험 문제고요. 종합 문제 오늘 했던 거에서 T들이 있죠. 그리고 예 P 예 P 90 4과죠 그게 4과의 P 96의 전체 그쵸? 많지 않아 그래도 얘들아. 또 하나 사과 단어 좋아요. 네,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합시다. 예, 네. 정말 너그러운 스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정음아. 정음이 막 되게 좋아하네. 원래 저래 저 인간 뭐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요 정음아. 뭐 되게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만. 예,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쪽지 시험 경과 녹화하지 않습니다.